케이튼 감독입니다. 용인대학교 이장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국대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 예. 초반에 좀 실점을 하면서 좀 선수들이 좀 흔들렸는데 또 선수들을 좀 가라앉히고 또 득점을 좀 빨리 우리 플레이로 또 득점이 빨리 이루어진 게 저희들이 좋은 계기로 돌아선 것 같아요. 또 후반에 선수들이 우리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분명히 넘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이드 공략을 좀 잘하면 선수들이 많이 당황이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먼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아 좀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셨나요? 일단 우리가 최고 잘하는 전방 압박에 대한 상대의 실수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조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직적인 부분, 볼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많이 실수를 좀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득점에 또 성공한 것 같고 상대들이 앞에 많이 치우치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잘 생각했던 게 좀 좋은 상황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후반전에는 여러 선수를 또 교체해주면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고려대와의 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기를 또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무엇보다도 고대 명문팀이고요. 또 신현호 감독님이 워낙 저 전술가고 워낙 또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저도 한수 배우는 자세로 또 잘 또 준비할 거고요. 또한 우리 용인대학교도 또 지금껏 저 잘 준비해왔고 경기 예선전에서도 모든 경기를 좀 주도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밌는 경기일 것 같고 또 흥분될 것 같습니다. 또 신현호 감독님의 또 전술적인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또 그것까지도 제가 또 잘 준비해서 또 승리로 가져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이런 점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최전방에 있는 이 정성호 선수와 이제 고려대 박호민 선수가 모두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정성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무릎에 대한 뭐 조금 부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운동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선전에 풀게임을 뛴 게 한 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의 또 의지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 잘해준 것 같아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 들리셨나요?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 많이 뛰어줬습니다. 이 체력적으로 힘든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예선부터 많은 선수들을 좀 여기 온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다 들어간 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 부분도 목표로 잘 이루어졌고 또한 전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7명씩 다 교체를 좀 하면서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좀 체력적인 부분도 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후반에도 또 선수들이 그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이제 한 경기 좀 선수들이 좀 단합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한테 승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에 있어서 어떤 축구를 하는지 재미난 축구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또한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승전도 재밌는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오늘 경기 승리팀 감독이죠. 이장관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득점을 만들어줬던 정성호 선수의 모습인데 이제 오늘 손 선수 또 정성호 선수 안 만나볼 수 없겠죠. 그렇죠.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정성호 선수의 골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터치가 좋았어요. 네, 굉장히 또 좋은 터치를 보여줬고, 네 이런 터치를 통해서 좀 또 이제
이 이후의 득점, 세 번째 득점까지도 굉장히 또 간결한 터치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멋진 그런 해트트릭을 만들어준 정성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골 장면, 네. 정성호 선수가 오늘 오른발로 한 골, 머리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이 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득점에선 어시스트까지 오늘 굉장히 자신의 그 활약에 만족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한번 물어보죠. 네.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 정성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성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국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승리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우선 초반에 프리킥으로 먼저 실점을 했는데 저희 팀 선수들을 믿었고 저희가 절대로 질 자신이 없고 다 분명히 뒤집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순조롭게 경기 풀어내면서 역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표현으로 정말 멋있는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질 자신이 없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 본인 이 3골 1도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본인 플레이를 평가한다면 좀 만족을 하시나요? 네, 그 초반 이제 예선전부터 감독님이 계속 로테이션을 기용하셨고 저희 이제 선수들 체력 안배를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좀 더 위에 토너먼트에서 힘을 실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좀 더 좀 파워풀한 경기를 치를 수 있었고 제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머리로 한 골,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넣었습니다. 아, 뭘로 넣는 게 가장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뭐 자신은 다 있는데 네. 그렇다고 기분 좋은 골은 머리랑 제 이제 약발인 왼발이 이제 득점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앞서 고려대학교의 경기에서도 이 박호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 박호민 선수와의 대결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고등 리그에서는 따로 만나서 이제 경기를 시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제 플레이만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각오 한 마디 들어볼게요. 뭐 교만하지 않고 저희의 초반 목표대로 우승을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회하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맞고 꼭 우승으로 저희 이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력으로 결승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성호 선수 결승전에서도 이 멋진 득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